오늘은 즐거운 명도거든요. 67쪽이죠. 한번 펴주세요. 즐거운 명도. 아, 즐거운 명도를 하려면 우선은 그 여태 그 첫 시간에 이제 했던 부자 마인드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? 예.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부자 마인드 자체를 모르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몸에 담더라도 그 원리를 모르면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. 아마도 실제로 그 실무 연수반을 배우신 분들도 이해가 명쾌하게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저희 직원들처럼 실전에서 이렇게 뛰면서 투자도 하고 컨설팅도 해보는 사람들도 딱 닥치면 그 적용이 안 됩니다. 이렇게 신기하게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생각 바꾸는 게 몸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. 예. 운동 같은 거 배워보셨잖아요. 뭐 하나 익숙한 동작으로 만들려고 해도 1년씩도 걸리죠. 뭐 김연아 같은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가지고 그렇게 고수가 되는 데까지는 뭐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기본으로 이렇게 몇 년씩 한 사람이잖아요. 그래야 겨우 이렇게 되는데 생각 같은 경우는 더 안 바뀐다 이거죠 이게. 예. 그래서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왜 이런 생각을 즐거운 명도 시작 전에 하느냐 이런 말을 즐거운 명도 이론이 부자 마인드 원리에서 퍼져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같은 데나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쳐보시면 즐거운 명도란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별리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즐거운 명도도 상표 등록이 된다더라고요. 그러니까 쓴 사람이 없으니까. 부자 마인드도 상표 등록이 된답니다. 그러니까 들어놓고 그 뒤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쓰게 되면 이제 쓰지 마라. 유사하게 통해서 이렇게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즐거운 명도는 솔직히 욕심이 나는 게 명도 앞에다가 즐거운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냥 뭐 형식적으로, 가식적으로 즐거운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. 굉장히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적으로 좀 갖춰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냥 한번 볼게요.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경매로 돈을 벌려면 횟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횟수 경매로 도는 길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횟수면에서는 많이 해야 됩니다. 많이 횟수가 많아야 됩니다. 횟수는 그죠? 그러면 횟수를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.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는 누구 돈, 남의 돈, 내 돈하고 남의 돈 있죠. 네, 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는데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돈을 이용해야 될까요? 남의 돈.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돈은 내 돈하고 남의 돈이 있는데 우리가 주 타겟으로 해야 될 것은 남의 돈입니다. 횟수는 많아야 됩니다. 경매로 돈 버는 길에서는 요 두 가지입니다. 두 가지. 횟수는 많이 하면 될 것이고 돈은 누구를 노려야 되느냐? 남의 돈을 노리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거와 반해서 사람들이 아 제가요 가진 돈이 5천인데요. 이걸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하면서 머리를 쓴 게 뭡니까? 하나를 사서 빨리 팔고 또 하나를 사서 또 팔고 겨우 생각이 이 정도에 그친다 이거예요.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. 방법이 안 되잖아요. 지금 방법이 딱 나왔잖아요. 남의 돈을 쓰고요. 횟수를 늘리세요.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 돈을 관심을 가져가지고 횟수가 늘어납니까? 안 늘어나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매 횟수를 늘려란 말과 남의 돈을 굴려란 말은 일맥상통합니다. 근데 이제 내 돈만 가진 사람한테 횟수 늘려라 그래버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고팔고, 사고팔고를 빨리 하면 되는 건 같다, 이렇게 생각을 하죠. 근데 사고팔고를 빨리 하기에는 이건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. 주식이야, 오늘 내놓으면 3일 있다 돈 나오죠. 부동산 어떻습니까? 순환이 빠릅니까, 느립니까? 느립니다. 순환이 느리기 때문에 돈이 늦게 들어오고, 또 주식하고 다르게 부동산은 뭐가 있죠? 세금. 세금 부분이 딱 버티고 이렇게 수문장처럼 버티고 딱 서 있어요. 그래서 야 자주 사고 팔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
별로 이렇게 몸은 고생스러운데 돈이 안 벌리게끔 만든다. 그게 뭐다? 세금입니다, 세금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모순이 걸리죠. 자, 경매를 부자가 되려면 많이 하라면서요. 많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내 돈은 한계가 져 있으니 남의 돈을 많이 갖다 써야 될 것 같고, 그럼 남의 돈을 갖다가 쓰고 많이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딱 걸린다 이거죠, 여기서. 아,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, 남의 돈을 굴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? 사고 팔지는 않더라도 개수가 늘어나면 되는 겁니다. 그죠? 개수를 늘리면 남의 돈을 써서 많이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빨리 파세요란 말은 저는 안 합니다. 아예. 아예 안 합니다. 예.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정답이죠. 정답. 요런 방법 외에는 부자 되는 길이 없습니다. 다놓고. 다놓고 절대로 부자가 안 됩니다. 이 룰을 깨버리면. 저는요, 이 룰 아닌 룰에서도요, 살 수가 있어요라고 말을 해봐도 원리상 안 맞습니다. 그쵸?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책에서, 아, 부동산은 단기로 빨리 사고 파는 거야. 이런 말 하면, 아, 얘는 하수. 당신 돈을 막 굴리고, 내 돈 굴리고,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세요? 하수. 영업입니다, 이게. 남의 돈을 굴린다는 게 뭡니까? 이게 영업이지. 또는 저 입장에서는 사업이 되는 거죠. 제가 왜 경매를 개인이 하다가 회사까지 차렸느냐. 경매는 어찌됐든 싸게 산다 이거죠. 싸게 사다 보니까 돈이 좀 돼요. 그런데 한 건 사고 두 건 사고 하다 보니까 내 돈은 앵꼬가 나겠죠. 네. 처음에 이제 적은 돈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딱 1600 가지고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한테 이제 땡깡 나가지고 뺏은 거죠. 안 내놓으면 집 나가겠다. 그 당시 진짜 그랬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직원들 중에서 야,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면 야 엄마 돈 뺏어. 어차피 엄마가 원하는 게 뭡니까? 부모가 원하는 거는 자식 잘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될 자신이 확신이 든다면 뺏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꼭 망할 집만 골라서 하면서 안 준다고 부모를 원망하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죠? 경매로 테스트를 해서 잘 되는지 만지를 확인하는 게 1년 걸립니까? 안 그렇죠? 따는 순간 바로 확인이 됩니다. 그러니까 아, 나 좀 기다려봐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이거는 짓는 순간 바로 확인이 돼버리기 때문에. 예. 그러니까 급한 대로 뺏어도 된다.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건 사고 두 건 사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300일이 남습니다. 이제 실제적으로 한 건을 여러분들이 사보면 아시겠지만은 한 2주? 2주 정도도 시간이 안 들어갑니다. 절대적으로. 물건 검색하는 시간 몇 시간 듭니까? 한 4, 5시간? 그 다음에 조사는 실무반이 여기도 계시지만은 90%는 자기 집 책상에서 합니다. 그러니까 전화하고 이리저리 조사하는 시간 몇 시간? 그 다음에 낙찰 보기 전에 가서 현장 보는데 몇 시간. 그 다음에 이제 좀 집에서 놀죠. 놀다가 법원에서 입찰 보는 날 몇 시간. 그 다음에 잔금 치를 때 몇 시간 일하죠. 그 사이에 계속 일할 일이 없잖아요. 합쳐놓으면 2주도 안 돼요. 그래 놓으니까 한 건 사고 두 건 사면 어떻게 됩니까? 백수가 되는 거예요.